자, 우리가 오이지 만들 때 골마지 끼지 말라고 이 소주를 넣는데요. 소주보다도 여기 있는 이과 넣으면 소주를 넣는 거에 1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. 오늘은 오이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. 오늘은 이 오이로 오이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오이지 만들어 먹으면 다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위에 허옇게 골마지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정말 꼴보기 싫어요. 그래서 비약한 분들은 이거 뭐야? 이거 사는 거 아니야? 이러고 버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골마지가 안 끼게 오이지를 담그는 꿀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오이 일단 한 10개 정도만 준비를 했고요. 만약에 뭐 20개를 하고 싶다, 30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의 레시피에서 2배, 3배 이렇게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오이는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뭐 이거를 소금으로 막 문지르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아주 그러지 마세요. 그냥 겉에만 한번 가볍게 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오이 깨끗한 물에 씻어갖고 왔고요. 그런데 오이 씻은 다음에 여기 있는 물기를 일일이 탁탁 다 닦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. 심지어 이 오이를 또 닦은 다음에 햇빛에 말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설마 정말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죠? 그냥 적당히 물기만 털어서 오이지 담그면 됩니다. 자, 이제 소금물 준비해야겠죠? 자, 그럼 냄비 뾰로롱! 네, 이렇게 냄비 준비했고요. 먼저 물 2리터 여기다가 싹 다 넣어주세요. 물 2리터. 자, 그리고 바로 불 땡겨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을 넣어줘야 되죠. 자, 그 다음 천일염 종이컵으로 3컵 넣어줍니다. 1컵, 2컵, 3컵. 그 다음 유슈가 1스푼 이렇게 쭉 넣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소금이랑 잘 녹게 살살 저어주세요. 자,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 오이지 담그는 거랑 다 똑같죠.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오이지가 무르지 않고 골마지가 안 끼게 하려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, 자, 첫 번째 바로 월계수잎 5장 여기다가 싹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이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. 대부분 월계수잎을 고기 잡내 제거하는데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. 사실 월계수잎은 잡내 제거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효과는 바로 방부 효과예요. 자,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하죠. 이제 이러면 바로 불 꺼주세요. 그리고 이 소금물은 찬물에 식혀서 아까 준비해 놓은 오이에다가 싹 다 부어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식히는 동안에 오이를 이 통에다가 싹 다 옮겨줄게요. 내가 오이지를 10개면 10개, 20개면 20개 이게 들어갈 만한 통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히 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또 여기 물기 좀 남았다고 야 그 물기 있으면 그거 상해 또 이러지 마시고요. 그런 거 이렇게 좀 조금 있는 것 같고는 크게 상관없으니까요. 저만 믿고 따라하세요. 오식이잖아요. 이제 여기서 또 핵심 꿀팁 하나 더 들어갑니다. 오늘 진짜 많이 푼다 많이 풀어. 자, 이 오이지에는 이것을 넣어주시면은 이 오이에 있는 비타민C를 파괴되지 않고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거는 바로 마늘입니다. 마늘 10개 한 20개 정도 여기다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쭉 놔주세요. 자, 이제 식혀놓은 소금물 갖고 와서 싹 부어줄게요. 자, 이게 소금물 여기다가 쭉쭉 월계수잎도 같이 해서 부어줄게요. 완전히 식히긴 식혔는데 조금 미지근해도 상관없습니다. 너무 뜨끈뜨끈하지만 않으면 돼요. 부으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싹 부어볼까요? 싹 다 부어줍니다. 잠기게. 조금 덜 잠겨도 상관없어요. 예, 왜냐면은 이 오이지가 이 소금에 의해서 절여지면은 지들이 쪼글쪼글 쭈그러지면서 안으로 폭 잠기게 될 겁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해야죠. 아까 오이지 골마지 안 끼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바로 이 월계수잎이었죠. 자, 이제 두 번째 바로 이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양조식초. 뭐 양조식초건 뭐 그냥 식초건 다 상관없어요. 종이컵으로 한 컵 싹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식초를 넣어주면 식초에 의해서 이 내부에 조금이라도 있을 미생물을 싹 다 살균을 해줘요. 자, 이제 이거는 뚜껑을 싹 덮어서 실온에다가 한 3일 정도 보관해 주신 다음에 갖고 와서 위에 있는 오이지와 밑에 있는 오이를 교체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. 그럼 위에 있는 게 다시 한번 폭 잠기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냉장고에 한 4일 보관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저는 오이지를 자기가 요리를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이 오이지는 말이에요. 뜨뜻한 곳에 놔두면 한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오이의 조직감이 물러지기 시작을 해요. 아무리 내가 뭐 소금을 많이 넣건 뭘 하건 뭐 나발이건 떠나서 오이지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조직이 물러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쭈글쭈글해지지만 온도에 의해서 고온에 의해서 물러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그러니까는 꼭 오이지를 만든 다음에 실온으로 3일간 보관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냉장 보관 후 오이지를 보관을 하시면 더욱더 아삭거림을 유지하면 오이지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이 오이지는 3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제가 이 오이지 한 3일 정도 실온 보관한 다음에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제가 요즘 뭐 바쁘다 보니까는 무려 13일이 넘었어요. 절대로 근데 저처럼 13일 넘게 실온에 보관하지 마세요.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더욱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오이가 너무 물러져 버린단 말이야. 될 수 있으면 3일 정도 지나면 냉장고에다 보관했다가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쫙 열어보 보면은 깨끗하죠. 깨끗한 아주 맑은 샘물 같아. 그냥 샘물. 골마지라든가 부유물 일절 없고요.
이 아주 쌍콤한 오이지향 아주 잘 익었죠. 꺼내보면은 아주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잘 됐어요. 아주 낭창낭창해요. 이렇게 오이지가 낭창낭창해지면 오이지는 완성인 거예요.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이 소주보다는 이 식초가 훨씬 더 아주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요. 그럼 또 오 식초 넣어가지고 이거 대빵 신 거 아니야? 또 이러실 수 있는데 아, 절대 안 시고요. 이 오이지가 짜잖아요. 이렇게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이지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썰어가지고 물에다가 좀 불린 다음에 짠기 빼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. 그때 웬만한 신맛은 거의 다 짠맛과 함께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짠맛도 그렇고 신맛도 그렇고 아직 약간은 남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파는 거보다는 한 3배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애시당초 신맛의 밸런스도 약간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오이지 이제 설탕 넣고 양념하고 다시다 넣고 주물주물 할 거 아니에요?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. 오늘 오이지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그리고 저 오시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죠. 오시기가 진행하고 있는 최저가 주방 꿀템 공동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오시기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스타 링크도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까요. 오시기 인스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팔로우, 좋아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